여러분, 안녕하세요. 챔피언스 아레나 AM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아레나에서 두 분을 모시고 AMA를 진행할 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챔피언스 아레나를 개발하고 있는 원 유니버스의 개발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에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챔피언스 아레나에서 이제 PD를 맡고 있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AMA는 챔피언스 아레나 플레이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AMA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플레이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신규 플레이 컨텐츠인 이제 실현의 탑 같은 것도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런칭이 슬슬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운영 관련 툴 같은 것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 선보일 것 중에서 제일 큰 컨텐츠는 이제 영시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이 플레이하시고 피드백 받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재 컨텐츠를 좀 중점적으로 유저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혹시 뭐 이번에 보상을 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있나요? 플레이 테스트에? 네, 요번에 보상을 좀 푸짐하게 마련해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뭐 출석 체크로 인한 이제 재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일단 그 테스트 기간 중에 접속을 하시면 우편으로도 계속 플레이에 필요한 젠들 같은 것들 이제 계속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플레이 테스트라고 해도 굉장히 이제 좀 잘하는 게 성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아레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한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배틀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지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초반 구간만 저희가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잡혀 있는 플레이 테스트 기간 안에서 만약에 그 아레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랭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제 게임 플레이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 성장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했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초반에는 전략으로 인한 그 실력의 격차보다는 성장 그 속도에 의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반 구간이라 가지고 굉장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이제 누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로그인 보상 등으로 이제 잼 같은 거를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그 라이브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유료로 판매할 이제 재화 목록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 콘텐츠를 즐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양을 선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번 테스트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동일한 잼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랭킹이 갈릴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성장을 중점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초반에 챔피언 조합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챔피언스 아레나에서는 추천하는 챔피언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좋은 조합을 이제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이런 수집형 게임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개발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좋은 캐릭터예요, 저게 나쁜 캐릭터고 이건 좋은 조합이에요 지금 봉인을 해버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특수한 조합이나 강력한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업에 맞춰가지고 파티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탱커 그리고 서포터 그리고 스트라이커 딜러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커 그리고 약간
딥포터 개념을 하고 있는 이제 캐스터가 있는데요. 일단 종류별로 일단 한 가지 가져가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이 있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약간 조합을 바꿔보는 것도 나중에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에너지 카드가 되겠는데요. 이제 챔피언마다 각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카드 색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의 색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조합을 꾸려야 되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직업의 조합과 또 카드의 색을 잘 조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챔피언을 얻는 방법은 근데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요번에도 역시 뭐 수집방원 게임하면 뽑기죠. 다만 이제 저번에는 뽑기를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뽑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귀 자원으로 이제 놔두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다만 이게 뭐 피드백이 좀 저번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왜냐면은 나는 챔피언을 뽑고 싶어서 돌렸는데 이상한 것들만 자꾸 나와요. 뭐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가챠를 두 종류를 준비를 해놨어요. 기존처럼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가챠랑 이번에 또 프리미엄 가챠라고 해가지고 챔피언만 나오는 이제 가챠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돌리면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는 있는데, 다만 좀잼 가격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 또한 이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서도 이제 아웃랜드에서, 아웃랜드라고 아니고 메이엠이죠. 이제 메이엠 컨텐츠에서 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토벌한 캐릭터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드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소소하게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챔피언을 얻는 방법부터 좀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플레이 테스트에서도 사실은 게임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어요, 벌써. 근데 이번 플레이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정식 출시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닐지, 정식 출시는 언제 하나요? 정식 출시.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식 출시는 이거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이게 좀, 네. 누구나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2분기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게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아무리 이게 다 전부 다 개발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수많은 유저분들의 이제 요청과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게임에 반영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추가 개발이나 뭐 그다음에 폴리싱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뭐또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목표는 이렇지만은 계속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저희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플레이를 할 건데, 이게 국가나 이제 뭐 그런 오디언스별로 선호하는 플랫폼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가 안드로이드, PC 같은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식 런칭을 할 때는 이게 모두 다 런칭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가능하면은 글로벌의 모든 유저들이 이제 저희 게임을 전부 다 즐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가 원래 이제 모바일 쪽도 굉장히 좀 활발히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모든 플랫폼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런칭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레나 배틀을 할때 시즌제로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시즌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시즌은 이제 시즌별로 이제
랭킹이 매겨지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랭킹이 이제 매겨지고, 랭킹은 당연히 이제 PVP 랭킹인데, 이제 얼마나 강한지, 예, 자기의 이제 힘을 이제 증명을 하면 이렇게 랭킹으로 매겨지고, 그 랭킹에 따른 보상이 일단 부여가 돼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일단은 랭킹이 다 리셋이 되고, 이제 프리시즌, 이제 비시즌이 시작이 돼서, 이 비시즌 동안은 이제 다양한 시도나 그 다음에 자기의 덱을 바꿔본다든지 이제 새로 육성을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전략적인 실험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프리 시즌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유저분들은 이제 이 새로운 시즌에 맞춰가지고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시즌 보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장비와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그 외 재물 비롯한 여러 가지 보상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이제 얼마나 이 시즌 PVP 시즌을 잘 이제 좋은 랭킹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보상을 가져가느냐. 요런 사이클로 이제 시즌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한 이제 시즌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당히 이제 좀 머리를 굴리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그 피에르님 말씀하셨을 때 영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오셨다고 했어요. 이번 플레이 테스트를 위해서. 근데 정식 출시할 때 이외에 또 추가되는 좀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피에르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아직 그 영지 쪽 컨텐츠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번에 개발은 많이 했지만은 다 완벽한 100% 개발이 된 건 아니라 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저 완성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다른 콘텐츠들은 일단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런칭과 동시에 이제 내보낼 것들은 아니고, 이제 런칭 후에 어느 정도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수순으로 해야지 이제 그때 좀 더 프레시하게 게임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일단은 당장으로는 영지 쪽 컨텐츠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 런칭 스펙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컨텐츠들은 업데이트 스펙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T 아이템 말고 이제 또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예정이니까 여쭤보는데, 모바일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 다른 아이템들이 또 있나요? 이제 모바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잼이나 골드 같은 이제 재화 같은 것들도 이제 구매를 기본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흔히 아시는 저희가 배틀 패스도 이제 판매 계획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 테스트에서 일단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산 수련 같은 거는 불가능하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아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배틀 패스 그 화면 자체는 저희가 열어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고, 아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그 유료 구매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유저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부분, 어닝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닝, 그 특히 또 토큰을 포함한 어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걸 간략하게. 네. 네, 어닝.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요것도 좀 간략하게 우선 좀 게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게임의 취지는 역시나 이제 게임을 재밌게, 일단 유저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즐긴 거에 대한 그다음에 결과치로 이제 어닝을
즉, 뭐, 플레이 앤 어닝이죠. 예, 요것을 충실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즐긴다. 게임을 즐기고, 그다음에, 이 즐기는 게 역시나 이제 수집형 RPG이기 때문에 내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애정을 갖는 캐릭터들을 열심히 키워서, 그게, 내가 생각한 전략적인 덱이 얼마나 이제 이 강력함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레나 PVP 아레나 시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인트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즉 게임을 계속 재밌게 열심히 즐겨 주시면은 요 포인트가 모여서요. 요 포인트를 이제 달러 토큰으로 이제 네, 머닝을 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구조에 관련한 해서 라이트 페이퍼가 될것 같은데 혹시 라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상품 같은 것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디벨롭되고 개발도 되고 정리 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 페이퍼가 나오면 거기에 물론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게임 내에서의 토큰 소비처 그리고 잼 소비처에 대해서 되게 유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토큰의 소비처가 곧 잼의 소비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챔피언스 아레나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는 잼이고요. 결국엔 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잼이 얼마나 이제 게임 내에서 소비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토큰의 소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캐릭터 뽑기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수집한 RPG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캐릭터가 일단 여러 명 육성을 하고 키워야 되도록 일단 설계가 돼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상 이런, 뽑기, 가챠를 통해가지고 잼을 소비해가지고 캐릭터를 추가적으로 뽑지 않는 한은, 게임 플레이가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캐릭터를 더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성을 했나. 육성을 하기 위해서도 또 잼을 좀 추가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추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캐릭터가 필요해질 테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뽑기를 통해가지고 캐릭터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뽑으면은 다시 성장을 시켜가지고 잼을 소비하게 하는 그런 성장 사이클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성장 사이클을 가지고 일단 잼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잼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토큰 사용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탄탄한 경제 구조가 사실은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잘 부탁드릴게요. 영웅 판매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판매하실 예정이세요? 네, 저희 게임, 뭐, 이번에 뭐,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출시일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웅 판매에 대해서도 이제 머지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웅이 근데 그 NFT, 모든 영웅이 NFT인가요? 그리고 또 NFT인 아이템이 영웅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우선, 이거 아까 좀 제가 좀 어닝 설명할 때좀이 부분을 좀 언급을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닝에 대한 행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NFT 영웅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 게임은. 하지만, NFT 외에 NFT가 아닌 영웅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NFT 영웅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제, non NFT 영웅을 가지고도 게임을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유저분들이 예,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 말고 다른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내 자신의 아바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직접 스킬도 쓰고, 영웅들을 소환해서 이제 전투를 펼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의 아바타의 이제 코스튬, 예, 이 코스튬도 이제 기능성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코스튬이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영지, 이런 것도 NFT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프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NFT로 준비가 돼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도 아까 영웅과 마찬가지로 논 NFT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 NFT들을 이제 인게임에 이제 가챠를 통해 가지고 획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인게임 플레이의 이제 기본이 될 텐데요. 이거를 이제 내가 정말 예지중지 가챠에서 뽑은 논 NFT 영웅이나 아니면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저분들이 NFT화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있는 빙 스크롤이라는 아이템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템, 그다음에 챔피언을 빙 스크롤을 통해서 NFT화 시켜서 내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또 게임 플레이하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저희 유저분들이 생각을 하실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챔피언 사레나 이제 저희 갈라 쪽에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고 계신 에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일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플랜은, 현재 플랜은 다음 주 내로, 챔피언즈 아레나 관련 번들을 판매를 하려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아이템으로 번들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 날짜랑 세부 사항을 다른 블로그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곳을 통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다음 주가 목표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템을 팔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개발팀이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판매할까요? 지로님. 네, 우선 아나님이 말씀해주신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첫 세일이죠. 네,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이제 NFT는요, 넥서스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넥서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챔피언을 하나씩 지급을 해드려요. 네, 이 챔피언은 정말 외형도 예쁘고 강력한 걸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거 한정입니다. 이번에 넥서스 구매해 주시는 분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저희가 애지중지 공들여서 만든 챔피언을 이번에 좀 유저분들께 좀 넥서스 구매해 주시는 유저분들께 좀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이 넥서스는 게임 안에서 이제 역할이 이제 분배와 획득이라는 역할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네, 즉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요거를 이제 다른 유저분들께 본인이 가진 NFT 챔피언이나 아니면 허브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넥서스에다가 NFT 챔피언을 올려두어서 NFT 챔피언이 없어서 뭔가 100%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유저분들께 이 넥서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챔피언들을 빌려 가실 수 있게, 빌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허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당연히 내가 내 넥서스를 통해 가지고 빌려준 챔피언들이 행위하는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그 챔프들이 얻은 재화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넥서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정만큼 이제 같이 획득해 가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당연히 성장도 가능합니다. 네, 성장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요 넥서스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 외 분배와 획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일단은 요즘을 기본 요소로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유저분들이 뭐 추가로 원하는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에 자세한 이제 넥서스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판매 시작할 때 충분히 이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넥서스가 저희가 이제 열심히 방금 지로님이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성을 넥서스가 가지도록 할 예정이지만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게임이 런칭하면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는 내용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언제쯤 이 기능이 실제로 게임 안에서 유저분들이 플레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저희 왜 넥서스 때 구매 혜택으로 아까 챔피언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저희 테스트 서버에서도 뭐 하나 혜택이 있지 않나요? 네, 혜택이 하나 있지요. 네,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영지가 굉장히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향후에도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영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영지는 역시나 이제 그 길드의 개념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넥서스를 구매해주시는 분들께는 이 영지의 주인이 계셔가지고 직접 이 영지를 관리하고 이 영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지를 체험해보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이거는 안나님이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번 이제 넥서스 구매를 요번 프리세일에 네, 참여를 하는 유저분들, 구매를 하는 유저분들한테 추후에 저희가 영지, 그러니까 길드 오너십 개념이 되겠죠. 요 영지를 판매할 때 좀 유저분들이 요 넥서스 구매한 유저분들이 먼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화이트리스트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영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 영지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 그 다음에 이 영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TL께서 좀 이 부분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 테스트 플레이를 이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저번에는 이제 챔피언 소환 그 뽑기를 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려면은 뭔가 이상하게 그 영지 맵 같은 거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이 챔피언 소환을 하게 되는 이 뽑기 시스템 자체도 영지 안에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영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행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영지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본인이 선택한 영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 영지에서 이제 가차를 하게 되면은 그 가차를 한 그 재매 일부가 영지 세금을 물려 가지고 영지 창고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가 되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그런 쌓이는 그 재미나 골드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재화를 가지고 이제 영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거나 아니면 세율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모아둔 재화 같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어느 분배 시스템을 이제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분배를 일단은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영지가 이제 길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드원이 이제 받는 세금이랑 비길드원이 받는 세금도 이제 틀리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드 내에서 영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나 아니면은 그 나중에 추가될 영지 컨텐츠 같은 것들도 이제 길드원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길드원을 많이 모집하셔가지고 영지에 가입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열심히 일한 그 영지원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준비한 분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각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지 구성원들한테 보상을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고, 정식 런칭에서도 영지를 제대로 이렇게 런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영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기, 플레이 테스트를 하면서, 또 지난번과 다른 게임을 많이 아뭐저 분야를 많이 즐겨 보시길 바라고요. 플레이 테스트를 얼마 동안 진행을 하나요? 네, 저희는 21일 동안 약 3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번 플레이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테스트 정말 저희가 유저분들이 최대한 좀잘 즐기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희 게임이 출시되는 걸 정말 기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상적인 측면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이번에 최대한 좀 게임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출석하시면 이제 아까 피에르가 말씀해주신 대로 잼 많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해보실 수 있는 거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이번 테스트 때밖에 잼못 쓰는데 그럼 그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네, 이번에 출석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네, 저희가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출석 일수 14일 꽉꽉 채워주시는 분들한테는 꽉안 채우신 분들한테도 다 드려요. 저희 이번에 테스트에 합류해주신 분들은 PVP 랭킹이나 출석 잘 해주신 분들, 저희 게임 정말 열심히 테스트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본 런칭 정식 출시 때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보상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면서 어떤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즐겁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많이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동안 이제 플레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싶고, 기억해야 될 점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재밌게 또 매일매일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이제 끝인데, 혹시 또 저희 유저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개발자는 사실 게임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실 아직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저분들 워낙 눈높이도 높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개발할 때 그런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좀 귀담아 듣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희 쪽에서도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 테스트 정말 잘 준비했거든요. 사실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유저분들의 그런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정말 개발자로서 이런 테스트나 이런 건 정말 좋은 기회이자 사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채찍 많이 주시고요. 그러려면은 정말 좀, 저희가 좋은 보상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플레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AMA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항상 챔피언스 아레나 채널이 열려 있죠. 그래서 플레이 테스트 중은 물론이고 전후 언제든지 저희 개발팀과 여기 에나님과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면 항상 유저분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끝내려니까. 하지만 이제 곧 그런가요? 며칠 후에 플레이 테스트가 오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플레이를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잘 저희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플레이 테스트가 오픈된 이후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네요. 뭔가 그게 더 무섭네요. 네, 여기서 사실 저희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네, 저희가 이거 녹화 방송이고 플레이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으세요. 네. 아, 네, 그럼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플레이 테스트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AM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디스코드에서 항상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